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은혜가 유타카니 쏟아가れる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2018년도 마지막 목요 푸니와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는 2018년도 마지막 푸니와 와십레이입니다. 마지막 목요 푸니와 와십 예배 때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마지막 목요 예배에 아타에라레르 주의 메그미오 무단히 우케나이 와타시타치 나를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두 개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메그미오 무단히 우케르 두 가지의 태도에 대해 와카치아이타이토모이마.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고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만 뛰는 것입니다. 나의 1번目は 세례사마의 메그미오 무시시테 지분의 인간적인 힘だけで 하시る 것です.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은 제카리아시오 4장 6절의 미코토바です.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나와 있죠. 권력によらず 능력によらず 私の 霊によって 방금의 주와 오세라れると 書いて あります. 이 말씀처럼 신앙생활도 기도도 나의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는 미코토바のように 신앙생활も 이노리も 자신의 열심さによって 자신의 힘으로 する ものでは ありません. 그런데 태생적으로 열심 은사를 타고난 분들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태도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카시 우마레나가라 내신노 타마모노오 우케테이루 히토와 모치롱노 고토 다레모가 고노요나 타이도니 오치리 야스인데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 감동 그 주도하심을 무시하고 자기 열심으로 달리는 분들입니다. 세일사마노 미치비키 감동을 무시시테 지분노 내신사다케데 하시루 가다가다데스네. 근데 사실 내 힘으로 죽도록 해보아도 그게 안 되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건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도 死ぬほど頑張ってもできないから 세례사마가 오られるのではありませんか? 아니ませんか? 내 힘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그 가족을 잘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だけでは 신앙생활이 うまくいかず 가정을 うまく導くことができないが故に 내 스스로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거잖아요. 지금 미즈카라 変わることができないが故 세례사마가 오られるんですね.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内側に 오られる 세례사마가 나를 導き 助けて くださるのです.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 첫 번째 그 이유가 바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메그미오 무단히 受ける 第1番目の 이유가 자신의 힘으로써 する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내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사마의 미치비키, 도스케오 자신이 무시する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성령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령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것이요. 세례사마를 무시するが 유에니 도전 세례사마から 来る 메그미오 무단히 受けて しまうのです.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상 우리たちの 하나님은 이츠모 우리たちの 心の 扉を 叩いて おられます.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たちの 신나르 하나님은 아이 대아리 이츠쿠시미 부카이 메그미 부카이 가다다카라데스. 우리가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たちが 하나님과 적이 되었다 때, 마다 죄인이 되었다 때도 예수様은 우리たちのために 십자가를 세웠다 그다사타 가다데아르카라. 주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와 우리たちの 心に 訪ねて 고라레 우리たちの 心の 扉を 叩いて おられるのです. 그런데 인간적인 나의 생각이 그 소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 思いが その 叩く 音を 塞いで いるのです. 내 인간적인 열심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사가 その 音を 塞いで いるのです.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ですから 자신의 힘, 자신의 생각을 持って 進むわけです. 즉 그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その 心が 겸손히 헤르크다테 이나이 카라난데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そして2番目に恵みを無駄に受ける第2番目の理由は拒否する心があるからなんです。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적으로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これは霊的に敗北主義に陥っている状態だと言えるのです。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줄 믿는다고 하면서 どういう意味かと言いますと、神様が私に代わりになし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と言いながら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밀어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自分がやりたいこと、自分がやるべきことは先延ばしにしておきながら、自分はじっと何もし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つまり神様が私を変えてくださり 나를 성숙함으로 완전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神様が私を成熟な人へと整えたものへと導い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ない態度なんです。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信仰生活を真面目にコツコツしながらイエス様神様を求め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 그런데 실상은 나를 좀 변화시켜 보세요. しかしその本当の心は神様私を変えてみてください。 나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私はもう自分のことを諦めてますからと言いながら自分は何もし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것이 바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인 거죠. これがまさにいただいた恵みを無駄にしていることなんです。 말을 그 여러분 그 말을 그 물가에 끌갈 수 있지만은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皆さん 馬を川の水のほとりに連れて行くことはできるんですが、その馬に水を飲ませ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를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고. つまり、私を川の水のほとりに連れて行くことは神様の働きであり。 거기서 물을 마시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데. そこで水を飲むことは自分がやるべきことなのに。 자기는 가만히 있고 모든 일을 하나님 보고 해 달라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지금은 何もしないでじっと言って神様すべてを成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と同じなんです。 예를 들면은 진짜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수술해 달라고 가슴을 내밀면서 例えば本当に神様イエス神様のことを信頼するがゆえに神様私をあの自分の胸を突き出しながら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私を手術してください。私を癒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は信仰なんです。 그런데 자기 마음에 두꺼운 장막을 친 채로 장벽을 친 채로 自分の心の中に高い壁を作っておいて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私はできないですから神様がすべてな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は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これは信仰ではなく不信仰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주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은 皆さん本当に神様を信じる信仰の人は 주님의 뜻을 들었을 때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主の御心を聞いた時、知った時、自ら従順する態度を持ちます。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의 태도는 しかし恵みを無駄に受けている人々の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主の御声を主の御心を知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何もしないで座り込んでしま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 주님이 다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죠. つまり主がすべてを私の代わりになしてくださいというのです。 이러한 태도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던지 しかしこのような態度というのは実際に主の御心に従順する気を持っていないか 아니면 패배주의에 빠져서 나는 해봐도 안 되던데요 라는 태도를 그 일관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それとも敗北主義に陥った状態で私はやったってダメなんですよと貫く態度なんです。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これが恵みを無駄に受け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은혜를 받았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恵みを受けたならば従順することです。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순종합니다. またある人は自分ができるところまで従順します。 그리고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そして自分は従順したと思っています。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순종을 합니다. まだある人は自分がしたいことだけを従順する人がいます。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딱 순종하는 거예요. ですから自分がしたいことだけを従順するんですね。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것까지만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また自分がしたいことだけを悔い改めてその分だけ変えていきます。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しかしそうでないところでは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보세요라고 한다는 거죠. 神様私を変えてみてくださいというのです。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가 바로 거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このような心の態度が主の恵みを拒否する態度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입니다. つまり自分は神様にすべてを委ねたというんですが実際はやりたくないと思いを持っているのです。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しかし皆さん私たちが神様からいただいた恵みがあるとするならば私たちがすべきことがあるのです。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主から恵みをいただいて自分は他の人たちよりも多く働いたと告白しています。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第一コリント人への手紙15章10節を見ますと、ところが神の恵みによって私は今の私になりました。そして私に対するこの神の恵みは無駄にはならず、私は他のすべての人たちよりも多く働きました。しかしそれは私ではなく私にある神の恵みです。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단이와 나라즈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남에게 오해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사람들이 오해され 부당한 扱いを されたとしても 매맞고 오세각치고 모욕을 당해도 무지우타레 로야에 閉じ込められ 屈辱を 受けたとしても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노라. 닥상의 고통이 고난이 아이나가라마 와타시와 아키라메즈 슈노 하타라키노 타메니 하타라키노 타메니 하시리마시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애쓰며 순종했다라는 것이. 카미사마노 메그미니 시타가테 와타시와 노력시 고코로 쿠다키나가라 주준시마시타 토 이테이마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れは私ではなく私にある神の恵みのゆえですと告白しています。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私はじっと何もしていなか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私にくださった神様の恵みがあったがゆえに私は他の人たちよりもたくさん働く人になりました。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従順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と告白しています。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ですから使徒パウルは神の恵みによって私は今の私になりました。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それは私ではなく私にある神の恵みですと告白しているのです。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헛되이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つまり使徒パウルは私にくださった主の恵みを私は無駄に受けてはいませんと言っています。 여러분, 은혜를 헛되게 받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皆さん恵みを無駄に受ける二つの態度があると先言いました。 첫 번째는 성령을 무시하고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一番目は聖霊を無視して自分の人間的な力によってすることだと言いましたね。 내 인간적인 그 생각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つまり自分の人間的な思いによって熱心を出すことなんです。 두 번째는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2번目は拒否することです。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자신은
가만히있는것입니다하나님께서나를바꿔나시게해달라고말하면서자신은아무것도하지않고있는것입니다이러한태도들이하나님의은혜를헛되이받는것이라고하였습니다이런태도가하나님의은혜를무단히받는태도라고말했습니다이러한태도가하나님의은혜를헛되이받는것이라고하였습니다하나님의은혜를받으면しかし皆さん本当は神様の恵みが与えられたら사도바울의고백처럼오히려다른사람들보다내가더열심히수고했더라일하게된더라라고고백할수있음을믿으시길바랍니다使徒パウロの告白のようにむしろ他の人たちよりも私は多く働きましたと告白でき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오히려하나님말씀을향하여더달려갈수있음을믿으시길바랍니다むしろ神様の御言葉に向かって走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실상은순종하게될수있음을믿으시길바랍니다主の恵みが与えられると従順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그러므로여러분우리가변하지않는이유는하나님이은혜를안베풀어줘서그런것이아니에요그래서여러분우리가변하지않는이유는하나님이은혜를안베풀어줘서그런것이아니에요우리가주님의은혜를헛되이받고있기때문인것입니다우리가주의은혜를무단히받고있기때문입니다성령님의음성을무시하고있기때문인것입니다세례의미코에요무시시ているからなんです하나님의은혜를받아도실상은아무것도하지않기때문인것입니다神様から恵みをいただいても実は自分は何もしないからなんです여러분예배시간에눈물이나십니까皆さん礼拝の時間涙を流していますか기도시간에마음을만져주시고위로가있습니까祈りの時間心を触れられ慰めを受けていますか찬양가운데주님의기쁨과사랑을느끼고계십니까賛美の中で主の喜び愛を感じていますか그럼순종하시길바랍니다나としたら従順してください그것이하나님의은혜이기때문인것입니다それが神様の恵みだからです여러분오늘은2008년도마지막목요푸니마예배입니다今日は2018年度最後の木曜푸니마礼拝です지금까지내가지나온그일들을되돌아보시길바랍니다今まで過ごしてきた日々を振り返ってみてください주님의은혜를헛되이받고있는것들이있는지되돌아보시길바랍니다이마마데슈노메그미오무단히受けていたことはなかったのか振り返ってみてください순종하지못하고있는것들이있습니까従順できなか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말씀이나기도가운데그러한성령님의음성을무시하고있던것들이있습니까미코토바야이노리の中で聖霊様からの御声を無視したことがあるんでしょうか주의종을통한성령의음성을무시하고내힘으로내생각으로해결했던것이있습니까예수의시모베를통해서語られた聖霊の御声を無視して自分の力や自分の思いを持って解決したことがあるんでしょうか여러분주님의음성이말씀이이렇게계속주어지고있는것이바로은혜의때인것입니다皆さんこのように主の御声が主の御言葉が与え続けられていることが恵みのことなんです하나님의은혜가운데있다라는것입니다つまり神様の恵みの中にいるという証拠なんです은혜가운데있다는것은언제든지회개할수있다는것입니다恵みの中にいるということはいつでも悔い改めできるチャンスが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아직순종할기회가있다라는것입니다まだ従順できるチャンスが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하나님은반드시회개할기회를주시는분이십니다神様は必ず悔い改めのできるチャンスを与えてくださる方です또한순종할수있는기회를주시는분이십니다また従順できるチャンスを与えてくださる方です그러나그시간을놓치면아무리울고회개해도돌이킬수는없는것입니다しかしそのチャンスを逃してしまうと後に泣いて後悔しても取り返す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너무늦어버렸기때문입니다遅すぎるからなんです때를놓쳐버렸기때문입니다時を逃してしまうからなんです그러므로올해가가기전에우리가순종할것을결심하시길바랍니다ですから皆さん今年が終わるまでに従順することを決心していきましょう그때를우리가알수없기때문인것입니다その時を私たちは分からないからなんです그러므로올해가다가기전에순종하지못했던것들을순종할그런결심을다시하시길원합니다ですから今年が終わるまで従順できなかったことを改めて従順できるように決心していきましょう여러분하나님의은혜란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恵みというのは 従順するために 与えられる ものなんです.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恵みが 아르가 유에니 従順することが できるんです. 그러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今年が終わるまで 神様の恵みを無駄に受けない私たち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